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4일 음력으로 경자는 6월 보름이 올시다. 오늘의 주제는 경자는 우란분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란분전이라는 무엇이냐?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일과 더불어 부처님의 출가일과 더불어 부처님의 성도일과 더불어 부처님의 열반절일과 더불어 4대 명절인데, 불교에서 우란분절은 5대 명절에 속하는 그러한 주제올시다. 우란분절이라 우란분절하기도 하고, 매년 백종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는 조상천원 기도이면서 우리 불자들이 행해야 할 그러한 재계의 행사입니다. 백종이라는 것은 어느 때냐? 7월 보름이 올시다. 7월 보름은 매년 스님들이 4월 보름에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해제하는 그런 기관과 더불어 우리 조상들은, 불교 신도들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에 대한 천원과 효사상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행하는 그러한 행사일 것이다. 우란분절 또는 우란분절하기도 하고, 백중이라기도 백종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매년 7월 보름도 역산해서 49일 동안, 77은 49일 동안 7일 7일마다 영가의 위패와 사는 사람들의 모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의식이며 그러한 뜻이 옳시다. 이 행사는 과거에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가 신통제일 존자인데, 목련존자가 자기의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시작된 그러한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7일 7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49일 동안만 해야 되느냐? 요즘 과학만능 시대에 어느 장례식장에 가니까 3일장 아니면 7일장을 해서 파장을 해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유불선 삼교와 유교와 불교에서는 7일 7일마다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산 사람도 생 7일째가 있고 100일째가 있고 100돌이 있고 한돌이 있고 1년 돌이듯이 돌반지를 그하듯이, 돌아가셔서도 조상을 위해서, 돌아가셔서도 여러 가지 차원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10대 명왕으로 재판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살아있을 때도 태어나서 7일 7일마다 음양오행에서 금목수와 토해가지고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을 아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치아가 하나 나거나, 또 중년층은 노인이 되기 위해서 7일 7일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거나, 또 노년층은 중년층은 또 더불어 치아를 또 의치를 하거나, 요즘 말하면 임플란트 하거나, 7일 7일마다 생체적인 리듬에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심판을 그런 과정 속에서 49일 되면은 거의 그분에 대한 업에 대한 그런 것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태어나서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서도 7, 37일, 100일, 한돌, 이와 똑같이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고 돌아가셔서도 그런데 그럴 때 그럴 때마다 7일 7일째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도산지옥에 있는 어머니와 화탕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에게 이어주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이 가피로 7월 보름 되면 매년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그러한 가피와 더불어 같이 그분들의 힘과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로 너희 어머니를 중생을 지옥고에서 건질 수 있다. 그곳에서 시작되어서 원래 우람분이라는 것은 백종이라는 것은 100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100명의 대중들과 더불어서 있다 그래서 백종이라고 하고 이때 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라든지 밭갈이든 모든 것을 하고 발뒤꿈치를 깨끗하게 씻고 100가지 과일을 놓고 조상께 기도하는 것을 백종이라고 해도 백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부처님 제세시에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 신통제일이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제도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돌아가신 분의 유패를 봉안에 놓고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탄핵 큰스님께서 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살아서는 양구체지요라 살아서는 자기의 부모님과 조상들에 있을 때 입에 맞는 음식을 봉양하는 것이 효도인 것이라 돌아가셔서는 양심지지요라 살아계신 조상님들이 후손을 위해서 마음의 뜻을 기르는 것이 효도라 그랬습니다. 유패를 모셔놓고 조상의 영적을 모셔놓고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적광전이나 대웅전이나 성전에서 향 한 대를 올리고 차 한 잔을 올리면서 마음의 뜻에 권숙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그 후손들이 부모님이 조상들이 무엇을 원했던가 이것을 가족들과 친족들과 더불어 화합하는 계기도 되고 그것을 계획하는 자리가 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복잡다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적어도 자기의 부모님이나 조상님이나 이런 것을 생신이나 기제 때는 산소도 둘러보고 또 자기가 다니는 절에 유패도 봉안해서 진정한 조상님의 뜻이 가업이 무엇이었던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에서 오늘까지 길러오셨는가 이것을 항상 기리면서 추모하면서 그분의 덕을 수강하면서 또 산소와 묘자리 이런 것을 허물어짐이 없는가 흐트러짐이 없는가 불교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홀령혼백이 그곳에 정신이 그 산소에 모여있는 것이며 자기의 중심사상이 거기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매년 칠석 백중의 역산을 해서 백중 역산을 해서 49일 동안 7일 7일마다 초칠제 27, 37, 47, 57, 67, 77 해가지고 백중 때 선방에 있는 해제 스님과 더불어 그 힘과 더불어 큰 스님의 도력과 가피와 더불어 자기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지옥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생들이 업과 업이 무거우면은 바다를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멩이는 무거워서 바다나 강을 건널 수가 없으나 거기에는 부처님의 가피와 큰 스님들의 염력과 원력으로 그것을 가피를 해서 그것을 띄워서 그 강과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인 것이며 성인들의 도력인 것이며 이곳에 수행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세계 70억 인류가 우리가 자초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상 앞에 후손들과 미래를 계약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상님과 부처님을 모시고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반조를 하고 자기 업을 소멸시키고 더불어 자기가 자기 조상의 업을 경감시켜서 천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우란 분절이라 그래 하기도 하고 우란 분절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도연이라 우리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지옥에도 지옥아귀 축생 아수라 등 갖가지 그러한 그 업이 있고 철산지옥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지옥도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신통전질의 신통제일의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화탕지옥에서 꺼내고 철산지옥에서 꺼내고 그때그때마다 눈물로 자기 어머니를 구하는 그런 과정과 더불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조상을 위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여서 지금 우리 70억 인류와 8천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앓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그 소멸도 되고 자기 가족과 자기 가업과 이것을 정신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자기가 속해 있는 친족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며 자기 가족의 자기 가업의 뿌리를 발견을 하고 다시 자기가 재충전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러한 그 우리 불교 고유의 5대 명절 중에 하나인 것이며 지금도 제산에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고 그 수행의 덕력으로 본인들의 그러한 정신으로 승속이 소원 성취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다 코로나19와도 소멸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소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2020년 8월 4일 음력 경자는 6월 보름날 우란 분절에 대해서 우란 분절에 대해서 법문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